예, 오늘도 간단한 동영상 한번 만들어 봅니다. 아, 이게 모스크바로 향하는 기차들이 출발하는 모스크바스키 역 측면이죠. 예, 러시아의 공공 건축물 답게 그럴싸한데 약간 낡고 약간 검소한 듯한 그런 면도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괜찮은 건물로 느껴집니다. 어제는 비가 많이 왔었는데요. 역분입니다. 어제는 비가 많이 왔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비는 그쳤고 화창합니다. 근데 바람이 많이 불고 춥긴 추워요. 사람들 옷 입은 게 거의 뭐 늦가을 정도의 옷 보시죠. 저는 이제 이렇게까지 기온이 내려갈 줄 모르고요. 아주 얇은 긴팔 하나만 가져와서 그냥 버티고 있습니다. 뭐 그냥 버텨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자, 넵스키 도로를 좀 걸어볼 생각인데요. 저께인가 저녁에 이제 한 30분 가까이 걸었죠. 네, 그때는 밤이었고요. 오늘은 좀 낮에 이제 반대 방향으로 걸어보려고 합니다. 예. 이 도로는 넵스키 도로가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잘못 알고 넵스키 도로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그걸 바로 잡아야 되는데 제가 이 동영상을 처리할 기술이 없어서 이건 뭐 참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약간 쌀쌀하긴 한데 날씨도 쾌청하고요.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왜 기분이 좋으냐? 날씨가 화창해서 기분이 좋은 게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 스테이크를 먹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스테이크를 먹어서. 스테이크 먹었으면 기분 좋아야죠. 당연히 스테이크 먹고 기분 나쁠 순 없잖아요. 스테이크 먹고 기분 나쁘면 완전 실패한 거죠. 자, 네, 여기 위에 메트로폴리텐 스탄치아 플로샷 바스타니아. 아,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또 대문자로 써놓으면 읽기가 더 힘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저기 경험부호가 붙으면 발음이 어떻게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자가 L자니까 L자로 끝났는데 뒤에 경험부호가 붙은 거하고 안 붙은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 이제 러시아 여행을 계기로 해서 한국을 돌아가서는 러시아어를 좀 지금보다는 조금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요. 다 그렇죠 뭐. 항상 뭐 결심했다가 기웃하면 바로 잊어버리고 그런 거죠 뭐. 그래도 뭐 결심이나 하고 잊어버려야지. 결심도 안 하면 뭐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쭉 한번 화창한 도로, 화창한 날씨, 그리고 주말의 여유를 즐기는 건지 뭐 어쩐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말에 사람들. 아직도 이제 넵스키 도로에 접어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기 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소매치기를 뭐 당했는지 당할 뻔했는지 했던 곳이 바로 요곳입니다. 이쪽입니다. 여기 요 근처.
여기가 그러니까 이제 모스크바로 가는 주요 기차역이기 때문에 우리로 말하면 부산역 뭐 그 정도 되죠. 삽산이 이제 하루에 12편이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제리선 기차가 굉장히 많아요. 밤 11시 이후에도 새벽 공시 때까지 6편인가 있던가? 네, 6편. 네. 근데 그 6편 지나고 나서는 이제 새벽 5시가 넘어야 모스크바 가는 편이 있었습니다. 그 듣자니 모스크바하고 상페테를 왕래하는 아주 좋은 그 야간 침대 기차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침대 기차 좋아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이동과 겸해서 숙박도 좀 해결하고 싶다는 분들, 그런 분들이라면 한번 이제 고기차를 한번 타볼 만 하지 않을까 싶네요. 저도 이제 사실은 여기서 이제 이게 넵스키 도로, 넵스키 프로스펙트, 프로스펙트. 저쪽에서부터 이렇게 쭉 오는 게 넵스키 프로스펙트. 프로스펙트, 영어로 프로스펙트는 전혀 다른 뜻이잖아요. 근데 이 프로스펙트가 그냥 도로더라고요, 도로. 큰 도로. 그래서 처음에 좀 혼란을 겪었습니다. 저도 이제 기회가 되면, 또 기회가 상황이 이렇게 되면 뭐 야간 열차 피하진 않는데요. 요즘은 가급적 피합니다. 그러니까 피할 수만 있으면 뭐 피곤하고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근데 그보다는 낮에 이동하면서 땅 구경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야, 이 넵스키 도로는 좀 그럴싸하네요. 네. 지금 화면을 어떻게 볼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그럴싸하게 보입니다, 도로가. 이 레닌그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상페테. 상페테는 그 자치기의 규정으로 일정한 높이 이상의 건물을 지을 수 없다고 합니다. 꼭 파리같이요. 이 건물의 높이가 일정하잖아요. 의도적으로 건물의 이런 디자인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제가 가고 있는 방향이 동에서 서쪽이니까 제 왼쪽이 남쪽이죠. 그래서 이 건물 이 블록의 북사면을 걷고 있으니까 그늘로 지금 계속 걷고 있는 겁니다. 저 반대쪽은 양지인데. 더울 때는 이제 이쪽으로 걷는 게 좋겠지만 지금은 바람이 불고 좀 쌀쌀해서 그런지 안 좋습니다. 사실 뭐 저쪽으로 갈까 지금 생각 중인데요. 저쪽은 이제 반대 방향으로 올 때 걸었으니까 그냥 참고 계속 한번 가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넵스키 도로 살짝만 보여드리고 동영상을 마치려고 했는데 워낙 도로가 제 마음에 들어서 좀 계속 찍고 있습니다. 모스크바도 그렇고요, 상페테도 그렇고요. 확실히 이제 극동에 있는 다른 도시들하고는 좀 달라요. 규모도 그렇고요. 좀 격이 훨씬 다릅니다. 극동의 도시들도 그렇게 작은 도시들은 아닌데요. 뭐 인구가 그래도 막 80만. 그냥 이렇게 차이가 느껴집니다. 도시의 차이가.
아마 뭐 제가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는 거의 다 부서졌다가 2차 대전 이후에 복구됐을 겁니다. 아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러시아의 운전자들은 이제 그 도보로 걷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꽤 잘 하는 것 같아요. 한국의 감각에 비해서 더 배려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뭐 건널 못 건널 때 특히 그런 게 많이 느껴지는데요. 제가 조금 더 기다릴 만한 상황이다 싶은데도 차들이 딱 멈춥니다. 호텔. 레스토랑 라프레스 호텔 넵스키 포룸. 어린애 같이 키릴 문자가 눈에 들어오기만 하면 계속 읽어보고 있는데요. 제가 그 러시아에서 찍는 동영상에서 키릴 문자를 읽을 때 정확하게 읽지 않고요, 그냥 스펠링대로 일부러 그렇게 읽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제가 규칙을 몰라서가 아니고요. 저는 지금 그 이 글자를 읽는 게 지명 읽는 거거든요. 지명, 상호 이런 거 읽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펠링대로 읽어야 기억이 됩니다. 현재로서는 제 실력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일부러 조금 그렇게 읽는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원래 발음은 그게 아닌데 그렇게 읽느냐, 이렇게 탓하시면 안 됩니다. 저 나름대로의 지금 생존, 생존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조금 양해해 주셔야 됩니다. 자, 예, 일단 지금 저 한 2-3일 전부터요, 이 배터리하고 그다음에 저장 공간 문제가 좀 심각해서요, 넵스키도로 이쪽 방향으로 걷는 동영상은 일단은 여기서 한번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